3연전 기아 타이거즈 계속해서 역전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전승의 주인공 백용환 선수입니다. 감회가 어떤가요? 네, 역전 타 쳐갖고 좋습니다. 지난번과 소감이 같네요. 네. 뭐 오늘 경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용구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됐는데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경기 후반에 대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용구 선수가 또 포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용구 선수가 초반에 홈런을 쳤습니다.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가 따라가는 점수를 뽑아갖고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백용환 선수도 홈런을 쳐냈거든요. 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역전 타를 쳐갖고 좋았어요. 오늘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모쪼록 백용환 선수 계속해서 타격감을 키워 올려가고 있습니다. 뭐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꾸준히 배팅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감각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타격 연습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없나요? 좀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모쪼록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용구 선수와 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뭐 백용환 선수에게도 새로운 자극제가 되겠죠? 네, 홍구가 잘하면 저도 뒤지지 않게 잘하려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분 좋은 경쟁 계속하시면서 또 두 분 모두 성장하는 모습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